실례가 안 되면 원래 하던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? 원래는 IT 기획이나 그 개발 쪽에 있었고요.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부동산 자격증 따면서 부동산을 좀 하고요. 예. 그러면은 여기 커피숍을 차리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모르니까 했던 것 같아요. 무모하게. 네, 제가 먼저 있었던 집을 빼고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. 엄마도 도와드려야 되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생이 올 봄에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육종암이라고 해서 지금 암 투병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동생 애들이 다 이게 어리거든요. 다 지금 세 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가진 돈은 이미 거의 다 바닥이 났고 더 지탱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아니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돈을 계속 줄 수가 있죠?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이나 이렇게 집, 방 뺀 거 네 그런 돈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겁니다. 이걸 들어보니까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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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동생분이에요? 네네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앉으세요. 여기 앉으세요. 앉으세요. 누님분이랑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있다가 지금 딱 사장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네네네.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이 동생분의 몸 상태가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육종암이라는 그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항암을 치료를 하고는 있는데 6차까지인데 지금 5차까지는 받았어요. 누나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많이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좀 가장처럼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, 그죠? 네, 맞아요. 뭔가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.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답답해요, 솔직히. 누나의 그 삶의 무게가 조금 버거울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올해가 가장 버거운 것 같아요. 동생이 이제 아프면서 제가 이제 동생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. 세상이 어두워져 빛을 잃은 듯한 아 글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저희 다 같이 이렇게 힘 합쳐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뭐든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솔루션이 조금 강력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떠세요? 메뉴는 제가 봤을 때 싹 다 엎어야 된다. 네.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. 다시 오픈하는 마음으로. 자 여기는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 빨리빨리 팔 수 있는 메뉴. 미숫가루나 다방커피 이런 메뉴들이 꼭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메뉴판부터 시작해서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사장님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. 메뉴판도 어르신들 많으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글씨도 좀 크게 써주고 사진도 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. 이제 중요한 건 또 요즘에 되게 유명한 게 뭐야? 개성주학, 약과 배워보고 싶으세요? 네. 그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분한테 꼭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요.